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7억 5천여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억 원을 받고 미래저축은행 측과 코오롱 그룹의 돈까지 모두 7억 5,75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미래저축은행 쪽 자금 수수 부분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특히 대선 자금으로 의심되는 솔로몬 저축은행의 3억 원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의 사용처와 관련해 이른바 대선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단서와 증거가 추가로 나온다면 향후 수사가 어디로 나아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계좌 추적을 실시하는 한편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도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우에 따라 2007년 이명박 캠프의 대선 자금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들도 앞서 사법 처리된 적이 있지만 이들은 동생이 퇴임한 뒤에 구속됐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